네. 2019년 1월 4일. 1월 4일. 지금 현재는 5일이지만. 아, 잘생겼다고요? 네, 고마워요. 1월 4일. 이때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, 자, 몇 시에 했는지까지도 한번 써볼까요? 오늘은?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. 자, 여기 이 교재의 예시에서는 나는 7시에 일어나 했었는데 나는 7시에 잤거든요. 왜냐면 그 지난밤에 7시에 방송이 끝났었어요. EPL 중계하느라. 그래서 그 여기다 펴놓고 써야지. 이렇게 펴놓고 써. 오케이. 자,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? 그분 돌아가셨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는데. 군대에 있어가지고 사실 좀내 감정 추스르기도 힘들 때였어요. 하여간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났었을 때였지. 자, 와, 왓지디엔? 왓지디엔? 왓지디엔 잤어요. 휴지야오. 찌디엔. 꼭이 잠을 자다라는 이 단어가 왜 이리 어려워? 이렇게 쓰는 거 맞지? 아닌가? 아니면 말고. 어짜디엔 슈지아오. 그리고 이때 잤고, 클럽은 두 번인가 갔었어요. 근데 두번다 놀러 간게 아니고 일 때문에 갔어요. 진짜. 그리고 그 다음에 7시에 잤어요. 7시에 잤어요. 와, 3시에 일어났나? 왓산디엔? 왓산디엔? 지쳐. 3시에 일어났어.
3시에 일어났어요. 7시에 잤어요. 3시에 일어났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한게 뭐냐면요. 일을 했어요.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. 이제 여기서 좀 오늘 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지금 포털 사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사전. 중국어. 영상 편집하다. 영상 편집. 视频编辑，视频编辑。그다음에 와 쉐핑 PNG 영상 영상이라는 한자를 내가 그 쉬핀 그리고 하이 BNG 비엔질러 영상 편집을 했어요. 그리고 밥을 내가 몇 시에 먹었더라? 7시 반에 먹었는데? 몇시 반에 만나? 와 왓츠 그냥 밥 먹은 시간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냥 밥 먹었어요 할게요. 완판
어쩌 안 봤나? 저녁을 먹었어요. 저녁을 먹었어요. 그리고 아 근데 문제는 저녁 먹은 것까지가 문장이 네 개밖에 안 되는데. 네, 영상 편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그리고 씻었어요. 이거 팬왜 이러지? 이제 슬슬 효력이 떨어질 때가 온 건가? 아 이건 뭐 교체할 팬이 있긴 한데. 팬 교체하지 뭐 그러면. 와 시자오라. 시자오. 쓰자오. 샤워를 했어요. 샤워를 했어요. 그래도 다섯 문장이에요. 그리고 방송을 했어요. 방송을 시작했어요. 와. 방송 중이에요. 왓짜 이제 뭐 방송 중. 자, 이제 또 단어를 찾아볼 타이밍이 왔어요. 历史。 历史 역사. 이야기하다. 说。 쇼. 몰라. 쇼어, 워쇼어, 이야기하다. 리쉬.
리시 워쇼 리시 이야기 후아 워쇼 리시 후아 역사 이야기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문장이 더 나오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워, 쇼, 워쇼, 워쇼. 축구 足球, 足球. 주치오 수치오 수 주치요. 주치요 후아. 역사 얘기에서 축구 이야기 했어요. 축구 이야기 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 다음 문장을 뭐라 하냐면,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 봤어요. 볼 거니까. 아니다. 축구 경기를 봤어요는 1월 5일 걸 쓸게요. 그래서 2019년 1월 5일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단어를 좀 처음 썼던 단어들을 여기다 좀그 뭐냐 여기다 따로 써놔야지. 쉬핀 쉬핀 영상 그리고 빈지 살다 내가 이런 단어까지 쓰게 될 줄이야.
BNG 편집. 그리고 후아. 네? 니하오. 지금 오늘은 일기 1월 4일자 일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요 밑에 오늘 처음 써본 단어 따로 써놓고 있어요. 근데 펜이 좀 점점 잘안 나오기 시작하는데. 후아. 이야기. 그리고 쉬워. 아, 왜또 펜이 안 나와? 쇼와 그리고 리쉬 역사. 드디어 역사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써보게 되네. 역사? 그리고 주치유. 오케이, 단어 정리 끝. 여기까지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1월 5일에는 일단은 한 문장을 더 1월 5일 걸한 문장을 더쓸수 있어. 와. 뭐를 보다. 워깐. 워깐. 축구 경기. 足球. 주치우. 워깐주치요. 주치요. 그다음에 경기. 비사이. 비사이. 저 글자 왜 어렵지? 하나 더 쓰는 거구나. 확대. 이렇게 보고 써야지.
사이. 예정된 상황이지만 여기 1월 5일자 일기에는 한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봤어요. 그리고 몇 시에 잤는지는 오늘 경기 끝나고 내가 작업하고 동영상 올릴 거다 올리고 그 다음에 쓰도록 하겠어요. 자, 다음날 것까지 싹다 준비하는 중국어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현재 나는 이렇게 단문으로밖에 못 써요. 아직 단문으로밖에 못쓴 사람이에요. 아직 단문으로밖에 못 써요. 하, 그렇구요. 그래, 일단은 이만큼 쓰자. 뭐쓸 거는 계속 쓰고 있죠.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쓰자. 자, 그렇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은근히 근데 일기 쓰는 거 약간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 하면 할 만은 하네요. 되게 간단한 문장을 쓰면 할 만은 해. 복잡한 문장을 못 써서 그렇지.